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도환 엄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그동안 저희 총 8회로 이루어졌던 저희 부부의 추천 와인 여행지의 마지막 편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새롭고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남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인 초심자들에게는 남아공 와인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뭐 결론부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남아공을 처음에 저희 갔을 때 저는 진짜 미지의 세계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남아공은 약 1억 2천만 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24번째로 넓은 국가라고 합니다. 네. 이해를 돕자면 우리나라는 약 1천만 헥타르고요. 세계 108위의 면적이에요. 네. 한마디로 남아공은 우리나라보다 약 12배 정도의 넓은 면적을 지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와인 산지는 전부 다 케이프타운 근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 와인 여행은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해서 케이프타운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무려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긴 역사 때문에 남아공이라는 와인 생산국은 구세계와 신세계, 약간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세계라는 거는 유럽 있는, 그러니까 와인을 태초부터 만들기 시작한 곳을 말하고요. 신세계는 이제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와인이 넘어온 곳을 신세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남아공 와인이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역사는 국제 무대에서 관심과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건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네, 남아공은 호주나 뉴질랜드, 미대륙의 와인 산지와 마찬가지로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와인 산업이 발전했는데요. 아프리카 최남단이라는 독특한 지형적 위치와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껴있었어요. 그래서 와인 산업 발전에 난관이 꽤 있었죠. 남아공 와인은 사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공 와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아공의 역사와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케이프 반도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은 17세기의 네덜란드인들이었어요. 이때 남아공 와인 산업도 물꼬를 트게 됩니다. 남아공 최초의 포도밭이 바로 얀반 리비크가 1655년에 조성한 것인데요. 1659년 2월 2일 케이프 반도에서 재배한 첫 포도로 남아공 최초의 와인이 탄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도 네덜란드인인데요. 시몽 반드르스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얀반 리비크보다 이 시몽 반드르스텔이 조금 더 포도 재배와 와인 메이킹에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남아공 와인 산업이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설립한 와이너리가 이제 있는데 콘스탄샤라는 와이너리예요. 네. 근데 이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그랑 콩스탕스라는 와인이 있는데 이건 나폴레옹이 애정할 만큼 유럽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네, 이 콘스탄샤 와이너리는 오랜 역사를 대대로 잘 전승해서요. 지금도 그루트 콘스탄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입니다. 저희 부부도 남아공에서 가장 처음 방문했던 와이너리였고요. 아직도 품질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와인 산업을 럭다운 시킨 게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아, 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병충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와인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백인 우월주의의 근거를 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입니다. 1948년에 남아공 정부가 국민을 순수한 아프리카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백인으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법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밖에 여러 인종차별법이 있었는데 뭐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은 백인과의 결혼금지, 토지 소유금지,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타지 못하도록 승차 분리, 노동조합 결성 금지. 그래서 이 철저한 인종차별로 전 국민의 16%에 불과한 백인의 특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이제 남아공 자체가 비난을 받게 됐죠.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고립화됐고요. 그리고 경제 제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국민 경제가 파국으로 빠져들었는데 여러 국가에서는 남아공 와인을 보이콧을 하면서 와인 산업도 하향세를 걷게 됩니다. 네. 1976년 6월 흑인 집단 거주 지역인 소웨토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후 국민들의 저항이 점차 거세졌고 유엔을 비롯해서 국에서도 이 정책을 이제 그만하라는 압력이 잇따랐죠. 결국 아파르트헤이트는 1990년대 초반 클레르크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법률들을 대부분 폐지하면서 1차적으로는 걷어내졌고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의장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994년 5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총 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뽑히면서 완전하게 철폐되었습니다.
예, 이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에는 남아공 와인산업의 발전은 당연히 이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케이프만두가 와인을 만들기 진짜 좋은 환경을 지닌 곳이잖아요.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땅만 보고 기후만 보고 온 유럽의 많은 와인메이커들이 남아공의 와인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지금 아주 좋은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되었죠.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공 와인은 가성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아공의 인건비가 매우 싸기 때문이에요.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백인과 흑인의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슬프게도 이런 특징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와인 양조 산업에서 이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매우 싼 가격으로 노동자를 구할 수 있었고 높은 품질의 와인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저희 부부가 케이프반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도 다른 유럽의 와인 생산국과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에 와이너리 투어를 할 수가 있고 와인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퀄리티만 놓고 보자면 또 뒤처지진 않았죠, 그죠? 네, 굉장히 훌륭했죠. 네, 그래서 이런 인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남아공 와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로 재배하는 포도 품종들은 유럽에서 온 포도 품종인데요. 케이프반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두 가지 정도의 포도 품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레드 품종의 피노따주, 화이트 품종의 슈넨블랑입니다. 이 피노따주는 프랑스의 생소라는 포도 품종과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피도노아를 교배해서 만들어낸 남아공의 고유 적포도 품종이에요. 슈넨블랑은 프랑스가 고향이지만 이 역시 남아공에도 훌륭하게 적응해서 아주 뛰어난 품질의 슈넨블랑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와이너리 추천을 좀 드려볼까요? 두 말 할 나위 없이 가장 추천하는 와이너리는 그루트 콘스탄샤예요. 왜냐하면 남아공 최초의 와이너리죠. 오랜 역사와 와인의 수준, 그 다음에 저렴한 투어 비용,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습니다. 네, 와이너리도 넓고 직원도 네. 친절하고 시설도 현대적이고 와인도 맛있고 네. 싸고 좋은 곳입니다. 남아공 와인이라고 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커피만 나는, 커피향 나는 와인이 남아공. 너무 스모키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말 현지에서 가보니까 그런 맛보다는 정말 프랑스 와인 같은 캐릭터가 있으면서 향신료 향도 강하고 약간의 다크한 뭐 타바코, 커피 향이 살짝 감도는 정도의 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아공의 케이프반도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남아공이 갖고 있는 기후대가 사실은 포도나무 생장에 굉장히 이상적인 온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아주 건조하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죠. 와이너리 한 군데만 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나요? 페어겔레겐이죠. 아, 맞아요. 거기도 엄청났죠. 네. 이 페어겔레겐이 저희가 놀랬던 게 입장할 때 와이너리에서 입장료를 받아요. 네. 저희는 왜 입장료를 받지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고 깨달았어요. 와이너리가 국립공원처럼 생겼어요. 안에 뭐 볼 게 너무 많아요. 뭐 역사적인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동식물들 있잖아요. 뭐 남아공에서만 자라는 그런 것들이 막 있는 식물원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와인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안에.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뭐 거의 반나절 이상은 있어도 될 만큼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와인 품질은 두 번째 치고서라도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건축물 자체가 남아공의 전통적인 건축물 형태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듯하지만 또 보면은 아주 예쁜. 네. 그래서 역사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들 이런 네. 것들이 휴일을 보내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와인도 와인이지만 케이프반도의 환상적인 자연 환경을 또 살짝이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죠? 맞습니다.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예요? 저는 테이블 마운틴. 아, 네, 테이블. 우선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이 케이프타운 어디에서나 마치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아, 그렇죠. 어디서나 테이블 마운틴을 볼 수가 있어요. 남아공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산꼭대기가 아주 평평한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테이블처럼 생겼다고 해서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는 것보다 저는 가보니까 직접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라가는데 케이블카가 있어서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석양이 지기 전에 올라가서 테이블 마운틴 정상에서 석양을 보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제 눈 밑에 구름이 다 깔려 있고 그 구름 위로 태양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아주 멋진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케이프 포인트를 꼽고 싶어요. 저는 제가 세계여행하면서 여태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적인 절경이 바로 이 케이프 포인트였어요. 테이블 마운틴하고도 좀 더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케이프 포인트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 오션스라고 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거든요. 두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안에 뭐 기념품샵도 있어서 좋지만 레스토랑. 그 안에 딱 앉아가지고 와인 한잔 하면서 거기서 만드는 뭐 어떤 요리들. 또 요리도 맛있었어요, 그죠? 깔라마리 먹었던 거. 네, 깔라마리. 그러니까 그 오징어 튀김 같은 거 먹었는데 네. 거기다가 화이트 와인 한잔 마시면서 두 바다의 만남을 보고 있자니 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는 항상 바다를 가까이서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에 시작점과 끝지점을 항상 보고 있고 바다 중간에 작은 섬이라던가 아니면 배라던가 뭐 하나 눈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눈에 걸리는 거 없이 맞아요. 끝과 끝을 모르는 그 망망대해 망망대해를 보는 건 케이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사실 남아공까지는 되게 어렵게 갔잖아요. 네. 막상 가고 나니까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다시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가고 싶고 가면은 무조건 하루에 한 병씩 와인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도 와인이 많이 안 들어왔고 정말 맛있고 정말 저렴한 와인들이 아직도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고기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물가가 너무 싸요. 아, 과일이 너무 달아요. 네. 그래서 과일을 정말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다시 생각해도 추천할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여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와인 산지에 갔다면 그곳에는 분명 와이너리가 있을 것이고 와이너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여행지를 즐길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을 즐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여행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와인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